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집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이제는 초미세먼지까지 극성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한파가 물러간 자리를 미세먼지가 차지했습니다. 마스크가 외출 필수품이 된 진 오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세먼지까지 찾아오면서 마스크를 겹쳐 쓴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요즘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까지 같이 오니까 더 힘들죠. 주요 관광지엔 이미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야외 활동이 크게 줄자 아예 휴업을 하는 상점들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일상적인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흘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경기 침체 지원 문의는 5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니, 뭐 없네. 음료수 사러는 사람도 없고, 커피 사달라는 사람도 없고. 지자체들은 불씨라도 살려보자며 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펼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도내에선 처음으로 당직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 당직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좀 지급을 하면 그 부분 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소상인 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천군은 지방소득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납부를 6개월간 연장하고 피해가 계속되면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